뭐, 글자를 제가 쓴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심해라는 그 명심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걸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글자를 조금 써봤습니다. 명자는 우리, 너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꼭 명심해 할 때는 새길 명자를 쓰죠. 그래서 그때 쓰는 명자는 새길 명자로 이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명심하면 마음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책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 명심보감의 명자는 새길 명자가 아니고 밝힐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웠던 내 마음을 또는 혼탁했던 내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명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심과 앞으로는 그책 제목에서는 다르게 쓰인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감이라는 말은 뭐 글자 그대로 하자면 보배로운 감자는 거울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에서 이걸 보고 나를 비춰보고서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책 이름에 보감이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허준의 동의보감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의학의 보배로운 거울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의 마음을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으로 보감은 책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명심보감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심보감에 대해서는 저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74년인가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책으로 알려져 있었냐면 고려 말에 양지 추씨 이추적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 명심보감을 편찬한 걸로 그렇게 1970년대까지는 알려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00 일제시대로 기억이 되는데 일제강점기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나온 책, 그 전까지도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이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일제강점기 무렵에 나온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저자를 누구로 표시를 했냐면 추적으로 표시를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 추적이라는 사람이 명심보감을 지었구나 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한문 공부도 하고 또 글자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밝혀주는 어떤 그 격언집으로 많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책이 중국 사람이 지은 책이다라고 밝혀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70년대에 왔습니다. 와서입니다. 그때 지금은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역사 이우성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동해안의 모처라고만 밝혀놓으셨습니다. 동해안의 어떤 그 고가에서 오래된 유서 깊은 집에서 그 집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그 집에서 명심보감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서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서문에 어떤 사람, 명나라 때 사람인 법립본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적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명나라 초기입니다. 명나라 초기에 법립본이라는 사람입니다.